힘겨운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을 한 미씨. 이 선택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았습니다. 유괴가 발생했을 때 이게 범죄잖아요. 그러면은 이 골든 타임이 있어요. 여기도. 네. 그 시간을 지나면 놓치면 아무래도 아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네. 보통 48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아, 이틀. 예. 네, 그 안에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요. 네. 할머니의 선택이 옳아요.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요.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 아,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. 그렇죠. 그 대신 중요한 게 경찰에 알리되 이제 그것을 유괴범들이 알지 못하게.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면 또 자극을 하게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골든타임이 있고 경찰한테 연락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, 우리가 이제 매뉴얼이라고 그게 하더라도.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 하더라도 정말 부모 입장이 된다면 그 경찰이 오는 과정을 누구 이 사람들이 막 그럴 수 있죠. 예, 관찰하거나 예. 감시하고 예. 있을 수도 있고 무서워서 경찰한테 알리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. 아버지의 어떤 인성상 제가 볼 땐 주변에 적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걸 추리기가 참 네. 네.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분명히 가까운. 주변 사람일 것 같아요.